리치딩을 받을까? 아니, 공전사제님, 아, 탈 것을 보내주셨어요, 탈 것을. 아이고, 진짜. 보니까 180일 탈거 새로 나왔더라고요, 호랑이. 강의 경계 원로. 날개 달린 호랑이, 호랑이를 맞이해서 나온 탈것 같은데, 이걸 보내주셔가지고, 잠깐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설날 선물이래요, 공전사제님. 짠! 강의 경계 원로. 감사합니다. 아유, 세상에. 또 판다렌이 타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선은 여러분, 대신 제가 리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냥 봤을 때 호랑이 같아요. 있는 모습도 호랑이랑 똑같고, 약간 이레네어님이 영혼 호랑이라고 하셨죠? 약간 영혼빛이 도는. 근데 약간 얼음 같아요. 영혼이라기보다는 얼음 같은 느낌? 등에는 비취색의 보석이 달려있긴 한데, 돌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꼬리에도 그냥 매듭이네요. 고삐를 쥐고 있는 액션이고, 아, 그러네, 물이네요? 얼음이 아니라 물이었어. 지금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보이세요? 아, 그래서 강이구나, 강. 이름이 강의 경계 원로잖아요. 강을 지키는 약간 수호령 같은 느낌? 아, 얼음 호랑이가 녹는 것 같은. 아, 그러네요, 그러네요. 아, 맞아요, 맞아요. 판다리아의 정수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오, 그렇습니다.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얼음이 녹는 느낌. 그렇네요, 진짜.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 목덜미를 보시면은 그 얼음이 매끈한 것처럼 광택이 나고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그래요. 근데 아래로는 물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맞네요. 얼어있는 강, 그러니까 안에 기포도 있어요, 진짜. 강이 여기에 그냥 응축되어 있는. 크리스마스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몸속에 기포가 뽀글뽀글 들어가 있어요. 겉만 살짝 얼어있는 강이 녹고 있는 형상이다. 그래서 자, 뛰어다니는 액션은 다시 뛰어간다. 지금 죽기로 접속을 했는데 죽기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눈색이 우선은 비슷하네. 180일 결제 탈 것이고 따로 사면은 25,000원에 살수 있어요. 자, 이제 감정 표현 보여드릴게요. 탈것 감정 표현. 잠깐만. 한눈에 안 보여. 잠깐. 다시. 오, 보셨어요? 다시. 원기욕을 퍼뜨리면서 물이 막 뚝뚝 떨어지면서, 물을 막 뿌리면서, 다시 물을 촥, 날개가 탁 펴질 때 물이 쏟아지네요. 날아다니면서도 물이 쏟아지고, 냉법하고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맞아요. 복술, 냉법. 호호. 약간 호그러스 기억나세요? 돼지의 날개 달린 거? 그것보다는 낫지 않나. 그때 돼지의 해여서 돼지였나? 아무튼. 12간지. 떨기떵이 호치 새초미. 호치죠, 호치. 캐시 탈 것에 신경을 좀 써줘야 하는 게. 우선 호랑이 탈 것은요. 나이트 엘프가 다더 멋있잖아요. 엘프들이 타면 되게 멋있어요. 판다렌도 귀엽지만은. 좀 덩치 큰 나엘. 나엘이 잘 어울려요. 토끼 탈거 대박인데, 그럼? 아, 전에 저희가 룩변 하나 얻었잖아요. 그거랑 좀 깔맞춤 하면. 어디 있지? 이거? 우선은 한번 해보자. 운수대통보다는 당연히 괜찮지 않을까요? 판다는 웬디고가 괜찮아요? 나름 나쁘지 않아요. 지난번에 이 룩변이랑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얘도 바닥 효과가 좀 비슷해가지고 지금 바닥 효과가 겹쳤네요, 그죠?
바닥 효과가 겹쳤어요. 바닥 효과랑 약간 이렇게 은하수빛이라 해야 되나? 빛이 색이 막 흐르는 이런 액션이랑 탈 것이랑 합쳐져가지고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서 치마색이랑 거의 흡사해야지. 그리고 이 룩변에 가장 좋았던 게 이 움직이는 별빛이 우리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많이 샀잖아요. 그죠? 유후! 자, 이제 날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디로 이동을 해볼까? 저는 달나란을 떠나서 날개가 계속 퍼덕퍼덕거리는 건 아니고 계속 이렇게 펼쳐져 있네요. 거기에 제 룩변에서 나오는 별빛이 가미가 돼가지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약간 살찐 고양이처럼 통통하네요. 호랑이가 통통해. 귀여워. 아까 우리 집 고양이 찐이 같다. 8kg대 고양이에서 볼 수 있는 약간의 그 통통함과 처진 뱃살. 아 진짜네. 뱃살. 아 배가 약간 처졌어요. 약간 통통해. 그래서 귀여운 거구나. 뭔가 익숙함을 느꼈다. 뒷다리가 이렇게 통통하더라고요. 우리 집 고양이 같네. 자, 어서 들어오세요. 아무튼 윈드러너 얼라이언스 윈드러너 서버의 공존사제님 감사합니다. 보고 계시는 거 알고 있어요. 항상 감사합니다. 설날 선물 잘 받겠습니다. 설날 선물 받았으니까 절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아무튼 여기까지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토요일에 또 뵙겠습니다. 주무세요. 먼저 갈게요. 여러분, 바이. 꿀잠 주무세요. 네.